이 4명상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첫 번째 필요한 게 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워내는 거죠. 완전히 비워서 0점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가 필요하고요. 0점이 회복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가 이렇게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이렇게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더 속도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정화된 상태에서 이제 긍정적 메시지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화되는 거하고 변화되는 거에 두 가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선도 수행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사전을 찾아보면요. 떨칠 지내다가 움직일 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여서 흔들려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쳐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화에 해당이 되는 진동이고요. 선도에서는 참진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움직이는 거. 정화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일어나는 진동이 있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것처럼 예 경추를 가볍게 풀어주시고요. 움직여서 이렇게 하실 때 리듬을 타면 정화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도 움직여지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허리까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진동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손도 좀 가볍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진동으로 다리도 앉아 계신다면 다리도 가볍게 이렇게 바닥에 타닥타닥타닥 두드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정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때 숨을 가볍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고 나면 0점이 딱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점을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진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진동은요. 기운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에너지와 그리고 이 자연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또 우주의 에너지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을 또 외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기와 외기가 이렇게 만났을 적에 이렇게 일어나는 진동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설레임이라 그러죠. 설레임. 설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굉장히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면 그러잖아요. 나 떨려. 막 이렇게 가슴이 떨려. 이렇게. 그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기와 내기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진동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표현하면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그래서 그 설레임이 이렇게 가슴에서도 일어나고 뇌에서도 일어나고 온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정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속이 떨리면 그걸 뭐라 그러냐?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화가 먼저 되고 나서 속이 떨리는 거는 설레임이 되고요.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속이 이렇게 떨리면 그게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동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건가 아니면 이 진동을 설레임으로 맞이할 건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그리고 긍정적 메시지를 자기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다면 이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그 설레임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주게 되면
막 속이 떨리는 거, 이 떨림이 설레임이 돼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의욕이 나타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 내가 이 새로운 상황 앞에서, 또 새로운 환경 앞에서, 또 새로운 비전 앞에서, 아, 지금 내가 내 혼이 떨리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라면 아마 더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분 동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추. 그렇죠. 경추를 느끼면서 좌우로 도리도리. 자, 어지러우시면요. 눈을 뜨셔도 됩니다. 또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도 같이 움직입니다. 어깨. 자, 허리도 같이요. 그리고 손도 가볍게. 자, 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숨은 가능한 내쉬고요. 자, 그만 하시고, 자, 숨을 가볍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요,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숨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수 있다. 그리고 가능함을 아주 짧게, 단정적으로 메시지를 탁 내려주는 겁니다. 할수 있어. 지금 이 떨림은 설레이는 마음이야. 난 누구든지 만나서 이 귀하고 그리고 이 신명나는 이 선도 문화를 알리고 전할 수 있어. 모든 것에 감사해. 꿈은 나의 반복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이루어질 거야. 뭐든지 좋습니다. 힘이 날수 있도록 다시 한번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마디라도 꼭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소리 내서 하셔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게 외기와 내기가 만나서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는 순간인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 자연은요, 끊임없이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산천은 바람으로 진동을 해요.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또 이렇게 자라고. 바다는요, 파도로 진동을 하죠. 이렇게 계속 불어오니까 파도라는 그 형태를 통해 가지고 바다가 계속 진동을 합니다. 사람은 뭘로 진동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이 내면의 빛으로 진동을 합니다. 이 긍정적 메시지가 바로 내면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밝은 에너지로 사람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 내면의 밝은 빛으로 진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구 시민이고 천선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밝은 빛으로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진동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자신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내면의 빛이 홍익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스스로를 살리고 주변을 밝히고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빛임을 믿습니다. 이 빛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따뜻하고 그리고 밝고 희망찬 빛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운을 내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기도를 마무리하시고요. 어둠 속에서 하나 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분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 되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레임으로 또 밝은 빛으로 하나 된다면 이건 분명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정말, 예, 아름답고 그리고 의미 있는 반복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기운 보내드리고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